편하기도 하고 튜닝을 하기 좋은 그런 조건이에요. 차로 치면은 튜닝. 네네네, 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방 한쪽 면에 굉장히 큰 거울을 갖다 두셨거든요. 여기 파핀현준 씨 갔을 때 지하의 연습실하고 비슷한데. 아, 거울을 갖다 두신 건 그러면은 지금 댄스 연습은 아닌가요? 아, 제가 스스로 네. 저를 보고 자괴감을 좀 느끼고 싶어서 항상 견갑질을 갖자. 아, 네, 자기를 보면서 네. 제가 점점 더 배가 나오고 관리가 안 되는 게 싫어서. 네. 자,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직업은 이 거울과 관계가 된 건가요? 네. 아, 네. 이거는 직업이랑은 네. 상관은 없어요. 예. 네.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네.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시면 되지. 이거는 잠깐 엔진데 지금 예.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괜찮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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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예, 이미 다 나갔어요. 망했네. 예, 예, 이제 와서. 예, 촉촉한 이유는 표정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예. 제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리모델링의 그 약간 활용 점정 같은 곳이기도 하고. 한번 와보세요, 와보세요. 그래요? 아, 예. 왔잖아요, 지금. 거울아를 예. 불러보세요. 거울아를. 거울아, 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오! 오! 두 MC를 깜짝 놀라게 만든 거울의 대답은? 오! 오! 이야! 아, 이하네. 잠깐만. 이렇게 돌면 벽이 돼요. 그러니까 360도 옮겨요, 이게. 오! 아, 이렇게 하면 깜짝 같잖아. 가끔 손님이 오실 때 좀 네. 침실이 보이기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벽인 척 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데미디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아~ 어릴 때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짠~ 비밀의 공간. 아~ 회전선이 회전문. 이야. 아, 아이디어다. 신기한데? 아니, 완전 재밌던데 이거. 이야. 쓰러져 기한 씨. 시원한데요? 신기하죠? 바람을 지금 우리 집이에요? 360도 회전을 위해선 좌우 대칭이 중요. 조금이라도 네모 반듯하지 않으면 회전문을 만들기 어렵다니 틀어진 바닥과 벽을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문을 열면 현준 씨의 침실이 등장. 좁은 공간인 만큼 수납을 최대화하고 화이트 매트에 그린 컬러의 침구를 두어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이제 급하게 일을 할 때는 여기가 책상이 돼요. 아, 자식 책상으로 네. 그 창턱을. 네. 있다 보면은 네.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해서 요즘 네. 잘 안 써요. 아. 책도 네. 여기서밖에 안 보거든요. 여기는 공간이 프리 공간. 네.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이런 걸 안 들고. 아, 네. 딱 사이즈가 네. 데스크탑은 힘들고 노트북 하나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네.